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아유, 세상에 예뻐라. 지금은 봄 시대요? 땡! 지금은 에오니움 시대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가요? 아, 저도 늘이 아이 볼 때는 어머, 걔하고 비슷한데? 니카금 아니야? 아유, 땡! 자, 파티퀸입니다. 파티퀸이고 6만 원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구독자님께 오늘 어떻게 했어요? 그 니카금하고 어머 세상에 자 비교 분석합니다. 어때요? 같은가요? 다르잖아요. 색감이 그리고 로제 크기가 그리고 이렇게 얘는 그 약간 그 핑크 진달래 핑크 정도의 진한 핑크가 있고 그리고 속 요렇게 나오는 속은 아주 연두색인데 살짝 프릴감이 있어요. 선묶음처럼 살짝 프릴감이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빨간 계열도 이쁘더니 얘도 이쁘네. 자, 짠짠짠짠 굳혀졌습니다. 이제 목질이 다 되어 있어서 구독자님들 이제 에오늄이 걱정이에요. 걱정. 왜? 아, 여름에는 잔대는데 아, 뿌리 다 내리고 파티퀸 6만 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자, 비교 한 번만 하세요. 요거는 니카 군생인데, 저희는 10만 원짜리가 7만 원입니다. 대품이에요. 에이, 자, 니카 군생이고, 얘는 어머 세상에 비슷하다. 얘는 프릴감이 없고 로제 크기가 조금은 작습니다. 자, 니카는 이렇게. 니카금 군생은 10만 원짜리가 7만 원짜리. 7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금액은 다 틀리지. 저희가 수입을 하잖아요. 1차 선별, 2차 선별, 3차까지 선별을 하고 또 1차 선별 중에서도 크기가 분리를 합니다.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그렇게. 그거는 가격대가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파티퀸은 6만 원이요. 자, 나는 니카 색감이 조금 더 진한데 그게 이쁘다. 나는 조금 더잘 자란 노젯이 이쁘다 그러면 그 니카금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이뻐요? 아, 이뻐요? 그러면 할50% 하는 거한번더 갈까요? 자, 이제 얼굴이 제법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 애기 아빠가. 아이고, 이제 얼굴이 막 나오네. 아,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다시 되물었잖아요. 어머, 이제 이뻐졌네. 얼굴이 나오네. 아유, 그래서 이제 서당계 3년이요? 아유, 그러면 서당계 3년인데. 우리 애기 아빠 얘기해요. 어머, 이제 얼굴이 나오네. 어머, 이 안에 이뻐졌네. 자, 퍼진 애기하고 비교. 자, 일단은 핑크 마녀이고, 네, 맞습니다. 중짜라고 합니다. 저희는 대짜도 있고, 소짜도 있습니다. 핑크 마녀 중짜 3만원에 드립니다. 색감은, 어유,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제가 한 번만 살짝 묵혀진 아이를 다 드릴게요. 자, 핑크 마녀 중짜라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조금 살짝 굳혀진 아이, 어때요? 더 이쁜가요? 야, 얼굴이 더 만들어졌다. 자, 요 화분은 저희 민공방분 44,000원짜리 화분에 식재했습니다. 요 아이는 화분이 이쁜가요? 예, 풀떼기 사랑의 30만원짜리 화분. 얘는 식재 안 했어요. 식재 안 했어요. 자, 우리 옆에. 자, 어때요? 핑크 마녀. 네. 얼굴이 만들어지니까 이쁘잖아요. 얘는 조금 아직 저희가 잠자기 전에 6월 전에 저면을 하느라 지금 저면을 한번 했는데 구독자님께 보내드릴 때는 이렇게 얼굴이 조금 더 만들어진 애기를 보내드립니다. 자, 핑크 마녀 6만 원짜리가 3만 원 중짜라고 꼭 합니다. 핑크 마녀 중짜라고 꼭 합니다. 안 하시면 반칙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린 에메랄드. 아이고 굳혀졌어요. 자, 목대를 보면 굳혀진 게다 보입니다. 목대. 그 봐요. 어때요? 굳혀졌고 입장이 두꺼워졌고 그리고 목질이 다 됐고 입장이 두껍고 짧아졌습니다. 색감은 선명해졌습니다. 그린 에메랄드. 어머 세상에. 그 3만 원? 아이고 좋다. 자, 핑크 마녀 중짜 3만 원, 그린 에메랄드 3만 원. 자, 그다음에 제가 요 아이를 보고 참 이쁘다고 핑크 드림인데요.
튤립꽃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자, 짜자잔짠. 살짝 풀릴감도 있고 색감도 예술이고. 자, 얘는 핑크 드림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야는 왜 그렇게 가격이 있다냐. 자, 핑크 드림이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하나 파이어폭스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세상에, 실제로 받으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영상이 아쉽더라. 자, 파이어폭스 가격은 6만원. 자, 파이어폭스 가격은 6만원. 자, 지금까지 제가 꾹 참았어요. 허벅지를 찔렀어요. 왜? 화분, 잘 어울리는 화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자, 파이어폭스 봤어요? 가격 6만원. 어우 세상에, 아까 파티킨도 6만원, 파이어폭스도 6만원.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자, 파이어폭스. 아유, 건너뛰기를 많이 하셔갖고. 파티킨 어때요? 이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는 살짝, 여성스럽고 레이스가 있습니다. 파티퀸 가격은 6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요 아이는, 어머, 니카금 군생인데, 제가 니카금 군생인데, 얼마나 특집을 준비하냐면, 짠짠짠짠, 자, 갑니다. 자, 니카금 군생인데, 저희가 10만원짜리 7만원에 30% 할인을 하나, 자, 군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철화가 붙었어요. 자, 그리고, 어머 세상에, 짜자자잔짠짠짠, 이게 우리 집이에요. 니카금 군생인데, 10만원짜리 7만원에 저희가 30% 세일을 합니다만, 나는 그래도 철화가 정말 싫다 그러면 생얼만 있는 아이를 고르긴 어려워요. 구독자님들, 저희는 철화가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단가가 왜 더 비싸냐면 요런 철화에서 생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작은 데서 세 송이에서 다섯 송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철화가 원래 더 비쌉니다. 그러나 제가 군생이라고는 해도 보너스로 철화가 이렇게 붙은 아이들을 평균적으로 드립니다. 나는 정말로 철화가 싫다, 이상하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나는 순전히 생얼만 달라고, 화장 안 한 얼굴만 달라고. 자, 지금부터 요 아이 어때요? 화분이 예은분의 36,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자, 예은분의 36,000원짜리 화분에 제가 식재했습니다. 니카금 군생입니다. 니카금은 풀일감이 없고 송이가 조금 작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자, 요 아이 하나 더 보고, 요 아이는 메듀사입니다. 제가 요렇게. 저희 조카가 군대 갔어요. 저희 친정 조카가 군대 갔어요. 군화. 기념으로 제가, 이쁘다. 자, 요 아이는 메듀사이고 4만원입니다. 제가 굳혔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기 아빠가 그랬잖아요. 굳혀져서 이쁘다. 어머, 내가 그래서 여보 굳힌 것도 알아요. 자, 어때요? 메듀사. 얼마에? 메듀사. 4만원. 자, 메디샤 상, 어우, 좋네, 가격. 어머, 세상에, 야, 진짜 이쁘네, 그죠? 색감이 에오니움 중에서 조금 검붉은 색감 정도 되고, 내가 굳혀서 칠렐레, 팔렐레가 조금 덜하죠? 어떤 애가 칠렐레, 팔렐레냐? 요렇게. 요런 아이는 굳혀서, 아니, 저기, 덜 굳혀서도, 제가 그러죠. 다육이는, 햇수로 여름, 그러니까 하얀 눈이 내릴 때 두 번을, 그래서 햇수로 2, 3년 정도를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라 그랬는데, 에오니움은 내가 보니까 두 달에서 네 달만 찔러도 돼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뻐져요. 자, 얘 했나요? 마리안느 금 색감이요? 세상에, 마리안느 금이에요. 가격이 5만원. 마리안느 금이에요. 가격 5만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분 갑니다. 화분. 요 화분은, 예, 맞아요. 옛날 제 화분이어서 없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에 올리는 이유는, 화분은 3만원입니다. 우리 농장에 오셔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은 구매 가능합니다. 자, 샤넬 대짜. 45,000원짜리 샤넬이 이제, 아이고, 봐요. 샤넬이 이제 제법 샤넬 티가 팍팍 납니다. 자, 샤넬은 45,000원, 화분은 3만원. 자, 핑크 마녀. 아까 봤죠?
지 얼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핑크 마녀는 3만원, 화분 3만원. 자, 그 다음에 핑크 드리며, 그거 봐요. 이쁘잖아요. 자, 이렇게 살짝 롱분에 심으면 참 으로 예쁩니다. 자, 핑크 드림 가격 5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메듀샤 군화에 심은 거 봤잖아요. 얘도 메듀샤예요. 그리고 옆에는 썬라이즈 제가 3개 합식했습니다. 12,000원짜리. 자, 그리고 하나 더. 그 그린 에메랄드 3만원이에요. 3만원. 어머 세상에. 저 그린 에메랄드 3만원으로 가격 내렸잖아요. 자, 요 화분은 도엔도 사각분 27,000원짜리. 요 화분은 도엔도 사각분 27,000원짜리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화분은, 아이고, 요, 야가 핑크마녀. 아직 얼굴이 덜 만들어졌어요. 자, 요 아이는 얼굴이 파이어폭스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화분은 도엔도 2만원짜리 원형분입니다. 그래서 도엔도 2만원짜리 원형분, 아이들은 식재하고 배송이 안 됩니다.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흙을 주고 싶지만 다육이가 부러질까봐 못 줍니다. 이 점 조금 이해해 주세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핑크 마녀가 지 얼굴이 만들어지네. 기특하다 양. 자, 지 얼굴이 만들어지는, 자, 이렇게 핑크 마녀 3만원.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이 화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왜? 하얀색이기 때문에 위가 어떤 걸 심어도 다 이뻐요. 메듀사, 썬라이즈, 그 다음에, 아, 그린 에메랄드는 하얀색이 안 어울린다고요? 색깔별로 다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파티퀸 한번 더 봐요. 파티퀸하고, 파티퀸 6만원이에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수량이 저희가 뭐 우리 농장에 제가 작년 8월에 수입한 아이이고, 그리고 제가 4월달 5월달에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있는데 아직 뿌리가 안 내려서 구독자님들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뿌리 다 내린 아이를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제가 털어드린 만큼만 더 이상은 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흙을 많이 털면 털수록 다육이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털어드리는 거를 그냥 그대로 심기를 바랍니다. 자, 아유 세상에, 너무 이쁜 아가들 구경했어요. 네, 조금 빠르게 이어갑니다. 그린 에메랄드고 가격은 6,000원이에요. 금이죠. 그린 에메랄드 금. 가격은 6,000원,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모닝듀. 굳혀져서 그럽니다. 요렇게 굳혀지기까지는 시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모닝듀 가격은 6,000원. 모닝듀 받으시면 이렇게요. 여성스럽다. 이렇게 예쁜 색감이. 자, 모닝듀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프레쉬. 흑장미 교배종으로서 프레쉬라는 이름으로 유통합니다. 프레쉬 가격 6,000원입니다. 프레쉬 가격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토스카넬리. 손톱이 예술입니다. 토스카넬리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제가 늘 그럽니다. 요렇게 보시고 짠짠짠짠짠짠짠 요렇게 보시라고. 자, 토스카넬리. 이름이 어렵죠? 토스카넬리 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어유 얘 이뻐요. 엘레강스. 거리 할 수 있는 화분의 식재에서 쭉 늘어뜨리면 참 예쁜 엘레강스 가격은 어머 만원,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슈퍼볼이고, 저희 우리 그 농장에 오시면 슈퍼볼을 제일 많이 구매합니다. 2만원짜리 만원, 50% 할인합니다. 블랙마디바라고도 불리워지고, 제가 번식해서 50%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비싸죠. 2만원, 2만원. 자, 슈퍼볼이죠.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아이린입니다. 아이린. 아이린, 아이린, 아이린. 정말 예뻐요. 조금 전에 봤던 모닝듀만큼이나 여성스럽고 예쁜 색감이 있습니다만 손톱이 예술입니다. 자, 아이린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아이는 퍼플스톤인데 정말 몸값이 몇만원 했죠? 불과 지난 시즌
봄 시즌, 지금 여름이잖아요. 봄 시즌만 해도 몸값이 거했던 아이. 퍼플스톤 가격 2두가 10,000원입니다. 2두. 혹시 나는 1두만 필요하다 그러면 5,000원, 5,000원. 왜냐면 합식이기 때문입니다. 얘기했어요. 합식이라고. 자, 뽑아갑니다. 뽑아갑니다. 우리 밭에 심어져 있어서 뽑아갑니다. 자, 예, 마제스타. 마제스타는 키워보시면 솔솔 재밌습니다. 왜? 절화 갔다가 쌩얼 풀리고, 다시 절화 갔다가 쌩얼 풀리고. 자, 마제스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마제스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왜요? 예, 어머 세상에. 애플미인요? 10,000원입니다. 제가 두 포트 합식했는데 뽑아갑니다. 얘기했어요? 애플미인이고 두 포트 10,000원입니다. 6,000원씩인데 두 포트 10,000원입니다. 뽑아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르제. 아이고, 세상에. 5,000원이요? 아이고, 아르제 5,000원. 아르제 5,000원. 자, 아르제 5,000원. 예, 아르제 5,000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요 아이. 핑크 튤립. 얼마요? 6,000원? 어우, 세상에. 핑크 튤립. 핑크 튤립. 어우, 핑크 튤립 가격은 6,000원입니다. 핑크 튤립 가격은 6,000원. 그 다음에 우리 농장에 오면 줄리아나가 제가 샘플이 진짜 이쁜 거 있거든요. 자, 줄리아나, 요렇게 얘는 적심군생이에요. 구체 보시면 얼굴이 반쪽도 더 됩니다. 줄리아나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 6,000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흑사금이요, 흑사금. 흑사금 10,000원이에요. 어휴, 세상에. 흑사금 10,000원. 흑사금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바흐. 마이바흐요. 어휴, 색감이, 마이바흐가 그, 어머 세상, 목도리 둘렀네. 마이바흐 10,000원입니다. 자, 요런 색감이긴 해도, 이런 색감이긴 해도, 굉장히 예쁜, 이렇게. 자, 마이바흐.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UI, 할로윈. 할로윈 가격은, 만 원이요. 할로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어디 갔대, 명찰이, 이름표가, 할로윈. 자, 요런 아이들. 자, 할로윈.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저희 애오니온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머, 얘요? 핑크 메듀샤인데. 예, 핑크 메듀샤 군생이네요. 핑크 메듀사 군생. 자, 요 아이 만 원이요. 자, 요 아이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두를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 그래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메듀사 군생으로, 아, 소품 달라고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혹시 겹쳐지는 아이가 있으면, 아, 요 아이는 소품 주세요, 중품 주세요, 꼭 얘기하세요. 자, 흑사장님 보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어, 찬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 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 5천 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 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